MBC의 편파 방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생태탕 시즌2가 연상됩니다. 최근 MBC는 제1야당 대선후보 배우자의 사적 통화 녹음을 입수했다면서 방송하겠다고 대대적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4인 간의 통화 녹음을, 그것도 4인의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녹음 내용을 공영방송이 대놓고 틀겠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이미 MBC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취재를 이유로 경찰을 사칭했던 전력까지도 있었습니다. 앉아가지고 안 움직여!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이 새끼야!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이 새끼. 뭘 쳐다봐! 좀 조용히 좀 해라.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 가게. 이렇게 족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내한테 당해보진 않으려고.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교에 좀 까먹을 가야 할 겁니다. 동욱당이 어떠다고요? 이비케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